2월에 코로나로 모두 시간을 날려먹어서 2월 28일에 돼서야 켰습니다. 아직도 겨울이죠. 시작이 안 된 토트넘 슈퍼리그에 대해 알아보자. 너 뭐니? 아,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손발로 내고 싶어. 겨울이 됐을 때 얘네 다 팔아야 되는데. 고려해볼게. 조선해보지 않고 고려해보겠습니다. 유벤투스 애들은 잠재적으로 토트넘 선수들이거든요. 이제 보니까 꿀로우셉스키랑 걔네 없냐? 아이 뭐죠? 아, 모라타한테 골 먹히네. 아이 씨발 뭐야, 여드름 났다 너 코에. 존나 짜주고 싶네. 잠깐만. 야! 어? 아니 크로스 왜 개떡같이 날리냐. 야 진짜 토트넘 전술 같다. 맞지? 오! 모우라가! 꽃같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. 모우라가 헤딩을 하네. 우리 메추리알이. 야 축신들 안 내보내냐 니네. 탕탕이랑 셉셉이. 탕탕이가 뱅탕크루고 셉셉이가 쿨루셉스키잖아. 나머지는 뭐지? 모우라는 모모, 로메로는 뭐지? 로로, 벤데이비스는 벤벤, 손흥민은 흥흥, 로셀소는 셀셀입니다. 어우 재미없어 니 얼굴. 오! 야 로셀소의 패스. 야 이거 못 넣으면 진짜 손케디오 우리도 가야지. 손케디오 역사를 써내려 갑니다. 아잉 좋아. 만지 거긴 만지지 마. 어 너의 패딩이 뭐냐? 야 돈 좀 벌었는가벼? 오, 와 뭐야 방금? 야, 디발라 터치 봤어요? 리얼 토트넘 같아요. 몰입이 됩니까? 이제 보니까 은돔벨레가 자기 뛰게 해주라 했는데 이걸 빌미로 팔자. 이 사건을 빌미로 팔면 되겠다. 손흥민 왼발 슛. 오! 뭐지? 이거 왜 못 막아? 아 네 개인기 착 하고? 아 누누 패딩이야. 패딩 패딩 상처나. 조심히 뛰어. 봤어? 블랙 야크 거란 말이야. 어 블랙 야크 거야. 오 뭐야. 아이 씨발. 아르헨티나 이승우. 오늘은 디발라가 꽃같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. 오촉. 오케이. 자 교체할 타이밍이 왔네. 골 한번 넣고 케인. 오 뭐야. 진짜 이거 뭐냐. 자 풀석 키퍼 봅시다. 아 역동작이 걸리긴 했어. 아 그런 잘 슛을 잘하긴 했다. 맥케니 들어오고. 어 꿀로셉스키다. 셉셉이다. 너 나중에 들어와라 일로. 뿅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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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촉. 야 아주 손캐디오 아주. 야 너도 패딩 하나 살래? 야 토트넘 올라고. 야 쿨루. 지금 다이어가 지금 들어갔어요 지금. 유벤투스와의 경기에 제가 뛰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. 그럼 지는 거잖아. 이겼는데 씨발 달라지는 거면 저 병신인가? 이 새끼 봐라. 이건 뭐냐? 감독님 저는 경기에 뛸 수 없어서 실망했습니다. 이겼잖아. 5대2로 이겼으면 닥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겼잖아. 쇼앤 프로브 했잖아 지금 니그 감독들이.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이 다가왔으니까 우리 선수 마음에 안 드는 애 싹 갈아버려야겠다. 힐? 힐은 우선 팔자. 우선은 저기 있는 그거랑 똑같이 할게요. 힐 이적시켜. 임대고 보고. 은돔벨레도 이적시키고. 알리도 이적시키고. 로셀소는 남겨야 되지 않을까? 우리 거에선? 너 왜 남아있어? 그냥 기분이 나빠 얘 갖고 있으면. 윙크스 버리자. 이거 왜 갖고 있어? 대체 왜 로셀소, 알리, 은돔벨레가 갈리고 윙크스가 남았냐고. 또 아무리 홈그로운이라도 해도 시발. 다음 경기 맨시티야? 너무 힘들다. 진짜
슈퍼리그에 패했네요. 너무 힘들어요. 와. 어, 넣었네. 야, 이거는 바이나. 아이고. 아, 무타 또 골대 맞고 들어가. 기분 나쁘게. 가자. 야, 베르바 이번에 넣어라. 그렇지. 야, 88불인데. 역시 기적형 윙어인가? 됐어, 2대1이면 선방했어. 이거 윙크스 때문에 졌습니다. 우리 팀에 윙크스 있어서 그냥 기분 나빠서 졌어. 은돔벨레 이적 제한. 리버풀? 여기에 보내는 건 좀 에반데. 리버풀에서 잘하면 개빡칠 것 같은데. 아 맞다, 근데 어차피 슈퍼리그라 어차피 슈퍼리그급에 가겠구나. 잉글랜드 프리미어가 아니야 여기가. 좀 더 비싸게 팔자. 어우 왜 이렇게 뿌띠해졌냐. 어이 클럽 전판에 너무 역겨웠다고 너의 경기. 은돔벨레 산다고? 아까 뭐 옥템 잘하더만 왜 은돔벨레 살라 그런데. 1억 블루라고? 너무 많지 않아? 하긴 협상이니까 협상하자. 야 1억 우리 씨발 쟤 얼마에 산 줄 알아 새끼야? 1억 가자. 자 다음판엔 저줘라. 벤탄쿠르 사러 가자. 이 돈으로 중원 사야 돼. 자 스카우팅 하도록 요청. 자 너도 스카우팅해. 그리고 또 사원에 있나? 여기 쿨루셉 너무 어려서 사올라나 모르겠네. 아니면 다른 애를 또 사오면 되지. 중원 없나? 중원? 걔 사올까? 잉글랜드 프리킥 황제 있잖아. 사우스햄튼에 워드프라우즈 사올까? 그 정도는 돼야 토트넘이 사올 것 같은데. 커티스 존스 사오라고? 은돔벨레 팔고 커티스 존스 사오면 손해 아니야 솔직히? 디발라 사오라고요? 디발라가 올까? 야 얘 1억이나 돼. 안 돼. 은돔벨레 하나에 얼마를 더 해야 돼? 우선은 다 질러놨으니까 한판 하고 생각해보자. 여러분. I wanna be happy.